한자를 쉽고 빠르게 이해하는 생각 한자.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안일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안일비를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면 안일비와 비방할 비가 있다고 하고 부수는 똑같습니다. 자, 상형 문자로서 새의 좌우로 벌린 날개라고 하네요. 나중에 배반하다. 무엇은 아니다의 뜻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지딕단넷에는 비 설문 해자에 날아가는데 날개를 아래로 이제 향했다라고 나오거든요. Chinese etymology라고 한자 어원 나온 데에는 probably broken wings라고 해가지고 아마도 부러진 날개 아닌가 추측을 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게 날개가 이제 꺾인 모양이 되는 거죠. 이건 깃털이겠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날개가 꺾이면 이제 날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안일 비가 된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는 새들이 나무에 앉아 있을 때 날개를 아래로 이렇게 접고 있잖아요. 이런 모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가 날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지 않는다는 해서 안일 비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꺾이는 경우는 흔치가 않죠. 차라리 이렇게 날지 않고 쉬고 있는 모습이 흔한 경우죠. 네이버 사전의 해설대로는 새의 좌우로 벌린 날개라고 하는데, 벌린 날개가 안일비라고 쓰여지는 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벌리지 않고 내린 상태라면 날지 않는 거니까, 안의 비로 뭐 날지 않는다는 뜻에서 안의 비라고 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부정으로서 나중에는 배반하다 이런 식으로 쓰였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이 글자 자체가 부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파생된 단어는 알아보기 어렵고요. 이것을 부수로 하는 다른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많지가 않네요. 뭐, 평소 못 보던 글자 같고, 이것도 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가, 다른 단어는 제가 평상시 보던 단어가 아니네요. 아니, 빗자 알고 있으면 되고, 이것은 날개 모양이다. 날개를 양쪽을 내리고 있어서 날지 않거나, 그래서 안일비 또는 날개가 꺾여져서 안일비라는 뜻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한자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주 간단하게 끝났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